이런 게 지금 칼슘 부족 현상입니다. 오늘 제가 칼슘 치료 왔습니다. 소독하러 왔습니다. 칼슘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. 전반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잘 자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칼슘제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을 했거든요. 공급을 했는데도 오늘 와서 보니까 몇 개 보이네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칼슘을 공급할 예정입니다. 48포기 중에 제가 한 4개 정도 땄네요. 지금 칼슘을 공급할 생각입니다. 칼슘, 붕소, 마그네슘, 미랑운수 같이 있는 그 제가 오늘 소독할 겁니다. 고추를 심고요. 한 6월 달부터는요. 칼슘제하고 마그네슘하고 붕소가 혼합된 게 있어요. 그거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래 소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이게 식물들이 자라면서 칼슘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. 고추가요.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칼슘 결핍 현상이 나기 전에 저도 사실은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뿌리거든요. 뿌리면서 지켜봤는데 이번에는 지금 한 칼슘하고 마그네슘 붕소 있는 게 한 열흘 정도 됐어요. 열흘. 열흘 만에 되니까 또 칼슘하고 부정현상이 이미 잎에서도 좀 나타나고요. 고추에서도 나타나네요. 이렇게 칼슘을 공급해주면은 고추도 튼튼해지고요. 고추 열매도 깨끗합니다. 제가 오일을 모종을 잘못 산지 뭐 잘못되가 오일을 5월 30일에 새로 심었거든요. 새로 심었는데 오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칼슘제 이거를 꼭 해주셔야지 오이들이 고추들이요 튼튼하게 자라고 탄저병도 좀 덜 걸립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